편리함과 위생을 모두 갖춘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효율적인 주방 관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프라임 무인 자동화 세척 시스템. 무인 자동화 세척 시스템은 회식, 식판 식기 분리 및 잔반 분리, 1차 애벌 세척, 메인 세척기 투입, 2차 본 세척, 헹굼, 건조, 적재의 8단계로 구분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회식구를 통해 반납된 식기류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회전 블레이드로 이동합니다. 회전 블레이드에 도착한 식기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이드에 투입됩니다. 가이드에 안착된 식기류는 회전 블레이드의 움직임에 의해 자연스럽게 뒤집어지며 식기류에 남아있던 잔반은 아래로 흘러내려 제거됩니다. 뒤집어진 식기류는 분류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식판과 식기로 분류되어 각각의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각각의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한 식판과 식기는 1차 애벌 세척을 하며 남아있는 잔반이 제거됩니다. 네 방향에서 분사되는 세척 용수에 의해 잔반 찌꺼기가 말끔히 제거되며 무인 자동화 세척 시스템의 특허 기술로 엎어진 식기류에 의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내려 효율적으로 세척이 이루어집니다. 애벌 세척과 마찬가지로 메인 세척기에서도 세척 용수가 네 방향으로 분사되며 식기류의 본 세척과 헹굼을 합니다. 메인 세척기 내부에서는 세척과 헹굼, 건조 과정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척이 마무리된 식기류는 메인 세척기를 나와 자동으로 적재되어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합니다. 프라임 무인 자동화 세척 시스템은 기존 제품보다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식기 세척이 가능합니다. 기존 제품은 잔반 처리 시 잔반을 작업자가 직접 처리를 하였으나 무인 자동화 세척 시스템의 특허 기술인 회전 블레이드로 식기를 없는 기술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잔반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 세척에 투입되기 전 두세 명의 작업 인원이 수작업으로 애벌 세척을 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투입되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때 기존 제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식기가 엎어지는 획기적인 기술력이 적용되어 별도의 작업자 없이 자동으로 식기가 엎어져 투입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존 제품의 경우 엎어지지 않은 식기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식기류에 세척 용수가 고여 효율적인 세척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인 자동화 세척 시스템은 식기 분리 및 정리 과정에서 별도의 작업자가 소요되지 않음에도 모든 식기가 정확하게 뒤집혀 이송 잔반 처리 및 애벌 세척되기 때문에 작업자의 업무 효율이 증가합니다. 기존 제품의 식기와 식판은 레일이 기울어지며 식기와 식판이 좌우로 분리되었으나 무인 자동화 세척 시스템은 회전 블레이드를 통하여 식기와 식판이 위아래로 분리되어 별도의 세척을 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 방식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작은 세척 공간에도 효과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교를 통틀어 프라임 무인 자동화 세척 시스템은 6명에서 8명의 운용 인력이 필요했던 기존 제품과 달리 2명의 인력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인력 소요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프라임 무인 자동화 세척 시스템은 전체적인 구성을 기계적 방식으로 제작하여 오류 발생률이 매우 적습니다. 회전 블레이드의 입구와 출구에는 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무분별한 식기류 투입을 막아 기계 오작동을 감지 알림으로써 제품 파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모듈식으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제작 제공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제품 대비 25% 작은 크기로 보다 많은 업장에 구입이 가능하여 크기가 작은 업장에도 효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장성을 가진 제품으로서 자사 제품에 원하는 다양한 기능 및 기술들을 적용시킬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주방 운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위생적으로 명품 주방을 위한 선택. 프라임 무인 자동화 세척 시스템입니다.